지난 14일부터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 청소년 우슈 선수권 대회가 폐막했습니다. 종합 우승은 금메달 19개를 획득한 중국이 차지했고 한국은 종합 10위에 그쳤습니다. 대구 달성군은 그제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시범 재배한 사료용 벼 현장평가회를 열었습니다. 달성군은 쌀값 폭락 속에 벼 대체 작물로 주목받는 사료용 총재벼 작황과 장단점을 농업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대구 북부소방서가 그제 대구 삼성 창조캠퍼스에서 민간군 합동으로 긴급구조 훈련을 가졌습니다. 훈련에서는 방화에 따른 화재로 건물이 무너지고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금호공대 기계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이 최근 일산에서 열린 2017 국제로봇 콘테스트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허승회, 안지훈, 김민지 학생으로 구성된 금호공대 팀은 지능형 창작 로봇 부문에 적외선 센서와 변형 바퀴로 장애물을 쉽게 피하는 로봇을 출품해 전체 2위에 해당하는 국가기술 표준원장상을 받았습니다.